안녕하세요. 개그코만 케이스입니다. 엄마표 영화 첫 번째 주제는요, 색깔입니다. 혹시 인트로 영상을 아직 보시지 않은 분들은 인트로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봐주세요. 색깔을 첫 번째 주제로 정한 이유는요, 색깔이 기초 지식이고 대화의 기초가 되는 어휘이기 때문에 첫 번째 주제로 정해봤어요. 보통 18개월부터는 색깔 인지를 할 수 있고요. 만 3세까지는 색깔 구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색깔을 구분하고 구분짓는 건 차이를 인지하는 거죠. 이것은 나중에 숫자와 글자를 읽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책 5권이 있어요. 이 5권을 연령별로 나눠봤는데요. 이 책을 나눈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연령에 따른 인지 능력을 기준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그리고 이 책을 다 사시기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도서관에 가서 대여를 할 수 있어요. 중고 사이트에서도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구매를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소개해드릴 책 5권이 있는데요. 이 5권 중에 한 권을 정하시고 원하시면 두세 권도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잘 들을 수 있게끔 오디오를 틀어주세요. 퇴근하고 집에 오셔서 식사 준비를 하시면서 아이들이 들을 수 있게끔 오디오도 틀어주시고 주말에 아이들이랑 활동을 하면서도 아이들이 들을 수 있게끔 오디오 꼭 틀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베드타임 스토리, 우리 아이들이 자기 전에 책 두세 권은 꼭 읽어주세요. 책을 직접 읽어주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오디오를 틀고 부모님이 직접 이렇게 짚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오디오가 나옵니다. 이렇게 짚어주시면 돼요. 짚어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글자를 노출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4세에 보면 좋을 책. 첫 번째, Where is the green ship? 그리고 Rain.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Where is the green ship은요, 주제가 색깔, 동물, ship, 그리고 반대어가 있어요. 솔직히 이 책은 담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7세가 봐도 굉장히 좋은 책이긴 하거든요. 근데 굳이 3, 4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요, 반복되는 문장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읽는 재미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3, 4세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처음에 책을 이렇게 보실 때요, 뚜껑도 한번 잘 보세요. 자, 우리 부모님이 가장 많이 쓰실 표현 첫 번째,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이렇게 아이들한테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친구들이 It's red!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엄마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 그러면 우리 친구한테 무슨 색깔이야?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그럼 아, 빨간색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It's red. 따라해볼까? It's red. 하시고 What color is it? 그러면 대부분 친구들이 오렌지요. 이렇게 하게 되면 It's orange. 이렇게 부모님이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What color is it? It's yellow. What color is it? It's blue. What color is it? It's purple. 자, 책 제목이 뭐죠? Where is the green ship? Where is the green ship? 음? Where is the green ship? 자, 그럼 책 속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반복되는 문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Here is a blue ship. Here is a red ship. Here's the bad ship. Here's a bad ship. But where's the green ship? Here's a thin ship. Here's the white ship. Here's a slim ship. Here's the slight ship. But where's the green ship? 이런 식으로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thin, wide, thin, wide.
near, far, near, far 이렇게 반대어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3, 4세 보면 좋을 책 rain. 이 책의 주제는요, 색깔 그리고 날씨입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요, 간결함이에요. Blue sky, yellow sun, white cloud, gray cloud, no sun, gray sky, rain, rain, rain on the green grass 처럼 문장이 아주 간결해요. 그리고 나중에 음원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듣기에 아주 편안하게 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 4세 아이들이 보면 좋을 책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5세 I went walking. 이 책의 주제는요, 색깔 그리고 동물입니다. 나중에 동물편, 엄마표 영어 동물편에서도 또 나올 책이에요. 자, 이 책을 보시게 되면 하얀 색깔 배경에 동물들이 이렇게 수채화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따뜻한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 팁이긴 한데요. 똑같은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가 같이 공동 작업을 한 책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의 사진을 이렇게 붙여주시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책을 찾는 재미가 있어요. 이건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첫 번째 한번 봐볼까요? I went walking. What did you see? 항상 첫 번째 페이지에서 어떤 동물이 나올지 단서가 나옵니다. I saw a black cat looking at me. 하얀 배경이기 때문에 이 색깔이랑 이 동물한테 포커스가 굉장히 잘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문장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I went walking. What did you see? I saw a black cat looking at me. I saw a brown horse looking at me. 이런 식으로 문장이 반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귀에 잘 들어올 수 있겠고요. 반복되는 문장 때문에 아이들이 기억을 잘할 수 있고 두 번째 좋은 건 It's a cat, it's a horse가 아니고 It's a black cat, it's a brown horse 이렇게 동물을 꾸며주는 수식어가 색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휘력이 풍부해지게 만드는 책이에요. 자, 6세 Mary wore her red dress and Henry wore his green sneakers 이 책의 주제는요, 색깔이랑 의류예요. Sweater, dress, banana, pants 이렇게 의류 색깔과 의류를 주제로 한 책이에요. 자, 이렇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요. 여기 풍선인 것 같은데요. 색깔 되게 예쁘죠? 우리 친구들한테도 또 한번 물어봐 주세요. What color is it? It's blue. What color is it? It's red. 이런 식으로 물어봐 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흑백인데 배경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 점을 꼭 넘기시면 잘 보이시나요? 여기 메리가 있거든요. 이것도 전부 흑백이에요. 네, 다음 장을 넘기면 짠! 하고 빨간 색깔이 나와요. 여기 빨간 텍스처도 이렇게 빨간 색깔로 되어 있고요. 메리가 입고 있는 옷도 빨간색이에요. Mary wore her red dress, red dress, red dress. Mary wore her red dress all day long. 빨간색이 짠 하고 나오면서 의류와 색깔에 포커스가 잘 맞춰져 있는 책이에요. 다음 장. Henry wore his green sneakers, green sneaker, green sneakers. Henry wore his green sneakers all day long. 자, 무슨 색깔이죠? 초록색이죠. 자, 아까는 전부 다 흑백에 메리가 입고 있었던 옷만 빨간색이었는데 자, 여기 있는 마을에 있는 집들과 헨리가 입어 있는 옷에도 빨간색이 입혀져 있고요. 여기 헨리가 신고 있는 이 신발이 초록색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이 나와 있지 않고 처음에 나온 등장한 색깔들이 짠짠 하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잘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 책은요, 같은 문장이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스토리로는 풀어내는 내용이 없지만 그림으로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6세 책으로 추천해 봅니다. 7세 My Crayon Stump 이 책의 주제는요, 색깔이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소리가 나고 라임 구성이 굉장히 잘 이루어진 책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쪽도 굉장히 예쁘죠? My crayons dog. 오, 여기 색깔들이 이렇게 있네요. 크레용이 있네요. Talk, talk, my crayons talk. 약끼리, 클락끼리, talk, talk, talk. 네, 소리가 굉장히 재밌죠? Bubble shout, yum. Bubble gum, yum, gum. Brown sings play, mud pie day. Play day, play day. Blue call sky, swing so high, sky high. 이런 식으로 라임 구성이 잘 돼 있어요. 자, 라임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쉽게 말씀드리면 same ending sound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play day처럼 스펠링이 같기 때문에 끝소리가 똑같이 나는 것도 있겠지만요. sky high, sky high 이렇게 스펠링이 달라도 똑같은 소리가 나는 게 있어요. 라임이 왜 중요하냐면요. 소리가 나는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 알파벳을 읽고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라임이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책 5권이 있는데요. 연령에 따른 책 한 권을 고르시고요. 원하시면 두 개, 세 개도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이 잘 들을 수 있게 오디오도 자주 틀어주시고 밤에 꼭 베드타임 스토리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친구들과 주말에 할 수 있는 활동 보여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색깔에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는 매직 트릭을 가르쳐 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색깔과 같이 할 수 있는 과학, 미술 활동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럼 계속 시청해 주세요. 자, 트릭에 앞서서 먼저 준비물이 있어요. 이런 페트병에 하얀 종이를 이렇게 감싸서 테이프로 고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물을 채워줄게요. 물감을 뚜껑에 이렇게 말려줬어요. 너무 오래 말리는 것보다는 반나절만 말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빨간색. 자, 헷갈리지 않게 빨간색. 'Today I'm going to show you a magic, okay? What color? What color is it? White. White? Yeah, there is a colors. It is colors. I have a magic pen. I'm going to write orange. I'm gonna write orange. And I'm gonna show you a magic. Magic, magic, cha! Orange! Now, I'm gonna write blue. Can you write B in here? Blue B. Blue. I'm going to shake it. Abracadabra. Yeah.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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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ke. Ah! Whoa. Yes. Blue water. Can I try? Okay. Now you're going to write red. I can't. And do you remember red? 저기 rain rocket 있는 거. Rain rocket. 어, 우리 여기 R 써주면 돼. Can you shake it? Shake it hard.
shake. Wow, Hannah, you're a magician. What color is this water? Red. It's red. Can I try that one? Okay, can you say it's red? It's red. Wow. Now? Can I do the purple? Because I have a flower of the turn. Okay. Purple. Pa-pa-pa. P. Polar bear. Pa-pa-pa. Shake. Magician. I need a thumb it up. Okay. It's so cool. What color is this? Orange. It's orange. I need a thumb it up. Okay. We will. What color is this? Blue. It's blue. It's blue. What color is it? It's red. Very good. What color is it? It's purple. Very good. We need to do that in here and thumb it up. Okay. Let's do it. 준비물은 우유, 주방세제, 푸드컬러, 접시 두 개, 그리고 면봉이 있습니다. 꼬마 워킹맘을 위한 엄마표 영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우리 친구들이랑 직접 활동을 같이 해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And don't forget to subscribe.